슈퍼채널 얼티비가 주최하는 K-POP 커버 댄스 경연 대회에서 본선 진출 16개 팀이 확정됐습니다. 33개 팀이 참가한 온라인 투표에서 본선에 진출한 팀은 온타리오주에서 출전한 쿄미카, 6KG, 서울플라이, RTF, 제이트랑, 리찔리 팀 이외에도 해버, 마마리얼, 투타이머스, VXI, 믹스드 서울스, 젠 모두 12개 팀입니다. 또 퀘벡주에서 출전한 타임, 요시, 바카라 3개 팀과 알버타주에서 도전장을 내민 모모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당초 얼티비는 득표수 상위 15개 팀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온라인 투표 결과 마지막 두 팀이 47표로 동점을 기록해 두 팀 모두에게 본선행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16개 팀은 오는 6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 단오제 첫날 크리스티공원 메인 무대에서 치열한 예선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날 상위에 뽑힌 5개 팀은 다음 날인 2일 저녁 7시 예선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K-POP 커버 댄스로 마지막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에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모두 K-POP을 사랑하는 한류 팬들로 참가자 대다수가 비아닌 젊은이들로 구성됐으며 춤솜씨 또한 한국의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합니다. 한편 지난주 18일 마감된 온라인 인기 투표엔 캐나다 전역에서 2,390명이 참여했으며 예선 참가 33개 팀을 보기 위해 9,100여 명이 얼티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